이 포이디의 아빠인 아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슈퍼치스산 유저이자 이 포이리의 아빠인 아뱅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타고 있는 이 슈퍼치스산 S2 허드슨 블루의 수납함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사용 중인 수납백은 블랙번 제품이며 아웃포스트 프레임백 중 미디움 사이즈를 사용 중입니다. 확장이 가능하기에 보다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전거 커버, 고프로는 물론 공구함, 여분의 신문지, 요즘 날씨에 외투도 챙겨야겠죠? 타이어 에어펌프도 챙기고 신발도 잘 사용하던 중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양쪽에만 끈을 달아주었더니 가운데가 벌어져 틈이 생겨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수납 가방을 위로 붙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 케이블 타이만 있으면 됩니다. 케이블 타이로 수납백과 슈퍼73 프레임을 연결해주면 끝! 우선 슈퍼73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를 빼줍니다. 배터리 거치대에 나사를 풀어 살짝 유격이 생기도록 해줍니다. 나사를 풀기 위해 육각 렌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의 유격만 생기면 되니까 모두 풀지 않고 살짝만 풀어줍니다. 케이블 타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사이로 케이블 타이를 넣어 프레임과 수납백을 연결해줍니다. 연결된 케이블 타이를 양쪽에서 힘을 조절해서 다 조여주셨으면 끝부분을 타이트하게 끊어줍니다. 마무리가 되셨다면 처음과 반대로 나사를 다시 조여줍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처음보다 조금 더 깔끔해졌고 공간이 없어져 보기에도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사용 중인 수납백 세팅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따리뷰 아뱅이었습니다.